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전쟁은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를 예고했다. 적의 심장부 동경. 급변한 세계 정세 속에 조선 독립 청년단의 독립 선언이 발표된다. 동경의 유학생들이 그 중심이었다. 망명한 동인들의 주 활동 무대였던 만주에서 또한 대한의 독립이 선언된다. 대한독립선언서. 안창호, 이승만, 김좌진, 이동영.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던 독립운동가 39명의 이름으로 대한의 독립이 천명됐다. 안동인 이상용과 김동삼. 그들 역시 선언서에 서명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됐던 독립선언에 비해 그것은 보다 분명했다. 육탄혈전. 독립전쟁의 방향을 선명하게 밝힌 대한독립선언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전투를 벌였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우리 문제를 다루어주고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독립국 선언에 만주에서는 이상용, 김동삼 선생이 그 앞을 치고 나가게 되고 안동에서는 유림 세력과 기독교인들이 손을 맞잡고 독립선언을 하고 3.1운동을 끌고 나가게 되죠. 이때부터 새로운 독립운동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잇따른 독립선언과 불길처럼 일어난 3.1만세운동. 그것은 단순한 만세가 아니었다. 결의의 독립과 자주를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위침이었다. 온 결의가 함께하는 대한의 길을 걷겠노라는 다짐이었다. 3.1만세 운동의 거센 불길은 안동에서도 일어났다. 안동의 시내 중심가. 안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 시위가 있었던 자리다. 1919년 3월 13일 이상용의 아우 이상동은 이곳에서 태극문이 선명한 연을 높이 띄어 올렸다. 그 연에는 대한독립 만세 여섯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일경에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이 단독 시위는 안동 3.1운동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던 유림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기폭제가 됐다. 이 안에 산성산. 나흘 뒤 이곳에서 안동 지역의 첫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동 봉화의 백성들이여! 1500여 명이 참가한 예안의 3.1운동. 그 대열 속엔 단식 순국한 예안의병장 이만도의 며느리 김낙도 있었다. 체포된 김낙은 일제의 고문으로 두 눈을 잃게 된다. 일제의 잔악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예안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의 불길은 안동 전역으로 번져갔다. 도산, 임동, 기란, 임하. 그 어느 곳보다 격렬하고 치열했던 안동의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국제 도시인 상해. 1910년을 전후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을 근거지 삼아 활동했다. 망명지 상해에서 1919년 4월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3.1 독립선언이 가져다준 값진 성과였다. 1919년 3.1 독립선언이 발표될 당시는 일제 식민지인데 우리 한국 민족은 일제 식민지를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독립국으로서 세운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으로 인해서 수립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곳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일까? 20세기 초에 상해已经是一个国际性的大都市这里边呢有便利的交通有发达的媒体 独立运动者呢在这里呢可以向世界舆论呢呼吁对独立运动的支持还有非常重要的一点呢上海有外国人的租界这些租界呢就是日本帝国主义势力是无法渗透的所以独立运动者呢在这里他可以就是保证自己的安全 1919년 4월 상해는 희망의 물결로 덮였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고 이틀 뒤 임시정부 조직체가 꾸려졌다. 이 대열에 안동사람 김동삼과 김응섭이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이었다. 1919년 3월 12일 서간도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다. 유화연 삼원포는 태극기 물결과 한인들의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석주 이상용은 서간도에 한족회를 결성한다. 독립선언 이후 급증한 망명인들을 추스르고 독립전쟁을 위한 군단의 조직이 시급히 필요했다. 독립전쟁 수행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개편하는 한편 군정부 설립을 서두르던 이상용에게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소식이 날아든다. 그는 군정부를 서로 군정서로 바꾸고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감도 독립군의 성장에 조선 총독부는 긴장했다. 1920년 5월 중일 합동수색대가 편성된다. 독립군 섬멸이 목적이었다. 서간도 지역 최대 독립군단 서로 군정서 역시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된다. 안동인의 희생이 잇따랐다. 한족회의 간부로 활동 중이던 안동 출신 추산 권기일이 합리화 신흥무관학교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았고 몇 달 후 서로 군정서 참모장 김동삼의 동생 김동만도 참혹하게 살해된다.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조부께서 신흥무관학교 교정에 있는 그것을 뭐 그 사람들이 이 정탐을 한 결과 교전이라 갈까 뭐 하다가 그것을 이제 일본놈 총칼에 난사돼서 이제 순국하셨다는 것을 저 할머니한테 그 이제 얘기를 들었죠. 예. 독립군에 대한 일제 압박은 한층 거세졌다. 조선 총독부는 1920년 8월 2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간도로 투입시켰다. 독립군을 전멸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본군이 만주 독립군의 심장부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서간도,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단들은 힘을 모았다. 김동삼의 서로 군정서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과 함께 일본군과 맞섰다. 그들은 청살 일대에 매복하고 일본군이 접근해오자 일제히 총탄을 쏟아부었다. 일본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못한 채 혼비백산,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청산리 전투, 3천여 명의 일본군 사상자를 낸 대승리였다.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의 중요한 한 축이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그 무관학교의 교장 중에 한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었고요.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되어진 약 3천여 명의 독립군들은 각 독립운동단체의 주요 지휘자로서 활동합니다. 청산이전투의 핵심이었던 김자진의 부대와 홍범도의 연합부대에도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멤버들이 주요 지휘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긴 망명 생활의 소름을 한꺼번에 씻어준 값진 승리였다. 청산리전투의 대승. 신흥무관학교에서 안동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승리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더욱 광폭해진 일제는 패배의 안가품으로 간도지역 한인들을 학살했다. 학살은 길고도 잔인했다. 이것이 1920년 간도 참변이었다. 1921년 6월 또 하나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제의 반격은 거세졌고 독립군은 러시아 자유시로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참극이 빚어졌다. 독립군 사이의 충돌로 600여 명이 사살됐고 일부는 강제 노역소로 끌려갔다.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다. 독립군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 지났다.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김동삼은 독립군 조직의 정비를 서둘렀다. 남만주 여러 곳의 독립군 조직을 하나로 묶어 대한통군부를 만들었다. 대한통군부는 서너 달 뒤 대한통입으로 확대됐다. 더 많은 독립군단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독립운동자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 모아서 대규모 통합 독립군단을 만들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로 탄생된 게 통군부에 이은 대한통일부입니다. 김동삼 선생은 여기서 대한통일부의 총장이 되셨고 이 남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 무렵 상해에서 독립운동의 진로를 두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다. 많은 독립운동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다. 1923년 召开的 국민대표회의는 主要讨论呢 독립운동的策略问题, 就是也就是说呢 今后如何开展独立运动才能从日本帝国主义的殖民统治下把祖国给解放出来。 在这次会议中呢，金东山先生呢，他是作为北路军政署的代表参加这次会议的。 국민대표회의에서는 현재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꾸리자는 쪽과 조금씩 고쳐나가자는 쪽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대표회의 의장 김동삼. 만주 독립군의 통합이 시급했던 김동삼은 상해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김동삼은 만주로 돌아왔다. 당시 만주의 독립군 조직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 운영해 나갈 통합조직이 절실했다. 김동삼은 만주지역 독립운동계의 통합에 매달렸고 그 성과로 정의부가 탄생했다. 정의부는 길림성과 흑룡강성 전체를 장악하는 큰 조직이었다. 남만주의 이주한인사회, 즉 하얼빈 이남의 남만주에 있는 이주한인사회를 모두 총괄해서 이끌어가면서 그 힘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일제를 상대로 해서 무장항일투쟁을 벌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부 내에 김동삼 선생, 또 이상용 선생, 이광민 선생, 김원식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던 안동인이었는데 정의부를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름은 깊었다. 기대했던 국민대표회의마저 결실 없이 흩어졌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했고 박은식을 2대 임시대통령으로 뽑아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무령 제도였다.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왜 그였을까? 실제로 석주 이상룡 선생은 서간도에 가서 독립운동지를 개척한 지도자로서 검증이 되신 분이지요. 이승만 박사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검증이 안 된 분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가 결국 파행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없애고, 그래서 지도자로 적합한 석주 선생을 선택해서 국무령으로 선출한 것이죠. 국무령이 된 석주는 이시영, 노백린, 김구 등과 함께 임시정부의 운영과 독립운동의 앞날을 협의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독립운동계의 분열로 내각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통합을 위한 석주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석주 이상룡은 남만주로 돌아갔다. 1920년대 초반 두 개의 큰 국제회의가 미국 워싱턴과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독립운동계는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 회의에 기대를 갖지만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 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한국 문제와는 거리가 먼 회의였다. 이와는 달리 약소민족은 단결하라는 표제를 내건 소련의 극동 민족 대회는 국내외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무시켰다. 독립운동가들은 극동 민족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련 이르쿠츠크로 향했다. 안동 출신의 김시현, 김지섭, 김재봉도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극동민족대회는 이르쿠츠크가 아닌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더 많은 참석자를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됐다.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은 뛰었다. 소련의 수도에서 레닌을 만나 조국의 독립을 주장할 생각에. 김재봉, 김시현이 품고 갔던 조선노동대회의 위임장, 누비호 속에 꿰매 일제 감시를 피했다. 김재봉, 조동호, 김규식, 홍범도. 많은 독립운동계 인사들이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했고 그들 모두가 조선의 독립을 강렬히 원하고 있었다. 김재봉이 작성한 조사표.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목적 역시 조선의 독립이었다. 또 다른 독립투쟁의 길.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김시현과 김지섭은 상해로가 의열단원이 된다. 의열단원이 된 김시현은 1923년 2월 엄청난 양의 폭탄과 무기를 서울로 들여왔다. 조선 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거사는 불발됐고 김시현은 체포됐다. 당시 경성 법원이 그에게 내린 판결문. 그의 죄명은 총포 화약류 관리법 위반,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았다. 김시현은 1929년 추락했다. 김시현과 함께 활동했던 김지섭. 김시현이 체포되자 김지섭은 일단 상해로 피했다. 1923년 9월 1일 동경 일대를 화마로 뒤덮은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일제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후 6천여 명의 한국인 동포들이 희생됐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습격한다는 말은 날조된 유언비어였음이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지섭은 격분했다.
1923년 12월 김지섭은 세 발의 폭탄을 품은 채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다. 관동 대학살 일제의 만행에 가슴이 뜨거웠던 김지섭. 일본으로 들어간 김지섭은 일본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질 결심이었다. 그러나 제국의회는 휴회 중이었다. 그는 의거의 대상을 일본 왕궁으로 바꿨다. 왕궁 앞 이중교. 김지섭은 세 발의 폭탄을 안고 궁성 쪽으로 달려갔다. 왕궁 입구 이중교 부근에서 검문하는 순사를 향해 먼저 한 발을 던졌다. 이어 이중교를 건너며 왕궁을 향해 두 발의 폭탄을 마저 던졌다. 하지만 모두 불발이었다. 긴 항해에 폭탄이 너무 많은 습기를 머금은 탓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지섭은 이치카야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치카야 형무소는 공원으로 변해 있다. 형무소 자리였음을 알려주는 것은 한쪽 구석의 위령비뿐이다. 아니면 아까 라스코에 시계された 사람을 解剖したりほら. その解剖のあれ見た人もいた。見たんだって。窓開いててなすね。 김지섭은 가진 고문으로 심신이 피폐했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 시간이 넘도록 장문의 진술서를 읽으며 한국 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항쟁할 것이다. 사형이 아니면 무죄 석방을 하라고 열변을 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바 형무소에 수감된 김지섭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사인 규명을 시도했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 그 정문 다리에 폭탄을 던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한국 민족의 진정으로 독립을 원하고 광복을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44세. 남편의 옥중 순국을 알리는 전보문을 받아든 고향의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한 줌의 가루가 돼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김재봉이 귀국했다. 김시현, 김지섭과 함께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했던 김재봉은 모스크바에 머물며 국제공산당, 코민테룬의 적자가 돼 돌아왔다.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사상적 동반자 안동 출신 이준태. 이준태는 1923년 7월 서울 낙원동에 신사상연구회를 만들었다. 김재봉은 여기에 가입했다. 이 장소가 하회의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회에는 1923년도 7월 7일 날 신사상 연구회로 발족을 시작을 해서 1924년도 4월 달에 하회로 개칭이 됩니다. 하회로 개칭이 돼서 1차로 조선 공산당 1차 당이 창립이 됐고 김재봉은 각 공산주의 그룹을 통합해 당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자 화요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기초 조직을 만들어갔다. 1925년 4월 17일 김재봉은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중국 요리점 아서원에서 조선 공산당을 결성했다. 결성대회는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연을 가장한 채 거행됐다. 그런데 그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 공산당의 창당에 매달렸던 것일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 대항 세력으로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셨을 것이고 그것이 그 조선 공산당을 창당하고 지원을 받아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그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봉은 창당 다음 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찬의 집에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을 구성했다. 김재봉은 중앙집행위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책임비서를 맡았다. 조봉암을 쿠민테론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해 작성한 위임장에도 책임비서 김재봉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활동은 길지 못했다. 신의주의 공산청년단체 소속 회원들이 일본인 순사를 구타한 신의주 사건.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조선 공산당의 창당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후 대검거 열풍이 불었고 김재봉은 1925년 12월 일제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이른바 조선 공산당 제1차 검거 사건이었다. 김재봉은 신의주 경찰서와 법원에서 고통스러운 조사를 받은 후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김재봉. 그에게 조선 공산당은 무엇이었을까?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독립이었습니다. 조선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우선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독립을 하지 않는 한 이것도 무의미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의 한 단체로서 조선 공산당의 의의를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재봉. 1931년 11월 오랜 투옥으로 심신이 상한 채 추록한 그는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도 그의 소망은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1920년대 나라 밖 독립투사들의 의결인 투쟁이 이어지던 무렵 안동사회도 새로운 저항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 첫 출발은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였다. 안동에서 처음으로 노동운동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류인식이 있었다. 동산 류인식의 차야 한 십절. 그는 3.1운동 이후 저항의 주체를 민중으로 확대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의 주역은 협동학교 출신과 김남수처럼 류인식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1921년 안동지회의 회원 수는 1,400여 명에 달했다.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풍산장터. 1923년 11월 풍산 소작인회가 결성됐다. 권오설의 풍산 학술강습회 사무실이 있던 자리. 이곳에서 본격적인 농민운동의 계기가 된 풍산 소작인회가 탄생했다. 풍산에서 대규모 농민운동단체가 만들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동 지역 최대 곡창지대였던 풍산들. 1920년대 안동의 소작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소작투쟁을 펼쳐나갔다. 풍산 소작인회는 농민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그런데 소작쟁이가 어떻게 항일투쟁이 될 수 있을까? 풍산 소작쟁이는 첫 번째 봉건적 지주에 대항하는 반봉건적 성향과 또 그 반봉건적 지주가 식민지 권력과 결탁하여 소작쟁이를 탄압하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산 소작쟁이의 독립운동적 성격은 역시 후자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천 가일마을 출신의 권오설. 그는 강습회를 열어 청년들을 교육하고 풍산 소작인회를 이끄는 한편 중앙무대로 진출해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 무렵 서울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융이 황제 순종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강제합병 이후 이왕이라 불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순종이었다. 권오설은 순종의 장례일에 3.1 만세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항일운동으로 60 만세 운동을 기획한다. 조건은 3.1 운동 때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일제는 순종의 장례식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다. 권오설은 거사 사흘 전 체포되고 만다. 서울 종로구의 중앙고등학교. 권오설의 검거로 불발의 위기에 놓인 60만세 운동의 불씨를 중앙고등학교의 전신,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생들이 살려냈다. 순종의 그 운구가 신설동 진행 금고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중간 요소에서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그 중앙고보 학생들이 도열했던 장소가 바로 단성사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때 창덕궁에서 그 대여가 떠나서 그 가면 중앙고보가 제일 첫 번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만세가 일어나게 되고. 순종의 인산 당일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 이선호가 길 가운데로 뛰쳐나가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것이 바로 제2의 3.1운동이라 불리는 60만세운동의 신호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 단성사 부근. 이곳에서 이선호는 독립만세를 상청했다. 이선호는 안동 예안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었다. 그가 권오설과 같은 안동 출신이었다는 것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이선호는 중앙고보 시절 권오설의 집안 동생인 권오상과 함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상무를 맡고 있었다. 8시 30분에 순종 황제 대여가 진행하고 진행한 뒤에 40분에 여기에서 이제 중앙고보생들이 만세를 일으켰는데 제일 먼저 참 표시된 이 어른이 경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쫓아나가서 만세를 불렀다. 그래 그걸 보고랑 다른 학생들도 같이 그 호응을 해가지고 만세를 불렀는데 이선호, 권오상, 권오운, 류면희, 권태성은 모두 안동 출신으로 권오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회원이었다. 60만세 운동 이후 이들은 검거돼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제2의 3.1 만세 운동으로 불리는 그 60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인물은 안동의 권오설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전민족이 그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통일 전선체를 형성했고 이것은 1927년 그 민족유일당 신간의 결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동의 권오설, 이선호 등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체포된 권오설은 무려 20개월이나 되는 힘든 재판 과정을 거쳤다. 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권오설은 출옥을 100여일 앞둔 1930년 4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순종의 국장일에 맞춰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권오설 선생의 묘가 부인과의 합장을 위해 78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해를 찾기 위해 땅속을 파보니 벌겋게 녹이 쓴 관이 나왔습니다. 권오설은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납으로 밀봉된 함석 철관에 담긴 채였다. 일제는 그의 유해를 목관에 옮기지도 못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의 장례 참석마저 철저히 봉쇄했다. 일제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철관이 확인되고 그 제문에 있던 것과 또 이 어른이 형무소에서 이런저런 당하던 그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마음으로 그려볼 때 억장이 무너지죠. 해방이 되고도 권오설의 자손들은 공산주의자의 후손이란 불안함을 간직한 채 살아야만 했다.
차가운 철관에 묻혀있던 권오설은 2008년이 돼서야 악몽 같은 철관을 벗을 수 있었다. 1920년대 중반, 독립운동계는 좌우로 나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에 매진하는데, 국내의 좌우합작운동은 1927년 신간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안동에서도 신간회의 지회가 설립되는데, 당시 63세 고령이었던 류인식이 회장을 맡았다. 지역의 청년들이 좌우를 떠나 신간회로 모이게 된 데는 그의 영향력이 컸다. 당시 신간회 안동지회 인원은 700여 명으로 평양지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산 류인식은 신간회를 맡고 얼마 안 된 다음의 봄날 세상을 뜨고 만다. 그의 장례식엔 1,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운집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에 몸바쳐온 동산 류인식. 그는 그렇게 조국의 산하에 묻혔다. 동산 선생은 처음에는 이제 위정척사가에서 다시 계몽운동가로,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사상까지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상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념과 방법론에 구애되지 않고 조국 독립을 가장 지상의 과제로 설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산 류인식의 서거 4년 후인 1932년 5월, 만주에서 독립운동계의 또 하나의 큰 비열이 진다. 당시 만주는 일제 손아귀에 있었다. 만주를 침략한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독립군을 거세게 탄압하던 때였다. 석주는 손자가 활동하던 길림성 설안현 소가전자촌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에서 서간도 독립군의 정신적 지주이자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용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네, 이 자리는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마지막으로 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 뜬 이런 곳입니다. 이상용은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청소년들에게 반일 애국 사상을 전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32년 5월 12일 이상용은 7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그러나 그의 투쟁은 죽음으로써도 종결되지 않았다. 임종을 앞둔 이상용은 특별한 유언을 남겼다. 국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유고를 고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상용의 아들 준형도 해방의 그날까지 만주에서 줄기차게 투쟁을 이어나갔다. 아들 준형이 남긴 피 묻은 유서 한 장이 이상용 일가의 긴 투쟁을 대신 증명하고 있다. 하얼빈에서 일송 김동삼이 체포됐다. 1931년 10월 5일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하얼빈의 일본 총영사관 자리. 현재 이곳은 소학교로 변해 있다. 사진기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곳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있을까. 영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남자현도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다. 하얼빈의 일본 총영사관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김동삼 역시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만주를 누비며 치열하게 일제에 저항했던 일송 김동삼. 국내로 이송된 그는 1937년 끝내 옥중 순국했다. 저항 시인 이육사. 그는 류인식, 이상용, 김동삼. 안동 출신의 굵직한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떠나고 난 안동 항일투쟁사의 빈자리를 채웠다.
육사는 1927년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이후 장진홍 의거에 연루돼 1년 7개월의 옥살이를 치렀다. 이어 1930년 대구에서 경문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 시내에 항일 경문이 뿌려졌다. 육사는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두 달 동안 고초를 겪었다. 1932년 육사는 의열단 김원봉이 남경에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교했다. 초급장교 교육을 받고 국내로 참입한 이 육사는 또다시 체포됐다. 총대신 피인으로 저항활동을 이어가던 이 육사는 새로운 투쟁을 위해 1943년 다시 북경으로 향했다. 끝내 저항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이 육사는 1944년 1월 북경의 어느 감옥에서 순국하고 만다. 1932년 4월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이 일왕의 생일연과 상해 점령 전승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던 상해 홍구공원에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야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의 통쾌한 의거 이후 더욱 악랄해진 일제를 피해 이동한다.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 임시정부는 고단한 이동의 끝 중경에 머물며 1945년 해방의 그 순간까지 독립투쟁을 이끌었다. 한국임시정부在重庆期间是在他们整个中国在中国从1919年到45年回国这个期间啊是做工作最多的也是他们这个临时政府历史上最辉煌最重要的一段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안동 협동학교 출신의 아나키스트 류림. 조선 공산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하고 만주방면의 책임자가 되었던 그였다. 아나키스트.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최우선 과제는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1940년대 그 일제의 폐망을 예견했던 그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했고 또 정부를 인정해서 임시정부에 들어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단주 유림입니다. 1931년 체포돼 1937년 추록한 류림은 독립운동을 벌이는 한편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1942년부터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소속으로 중경으로 가서 임시정부의 가담에 활동했다. 그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진 독립운동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길이었다. 류림은 2년 후인 1944년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대표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선출됐고 광복이 될 때까지 활동했다. 1937년 7월 7일, 일제는 중국을 침략했다. 임시정부는 무장을 서두른다. 일제의 패망을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경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던 자리. 현재 이곳엔 미원이란 상호의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광복군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준비했다. 당시 안동 출신의 대원들은 일제에 강제 징병돼 따 탈출해서 광복군이 됐다. 남의 전쟁의 총알받이가 되느니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놀란 일본은 항복했고 우리에겐 해방의 환희가 찾아왔다. 조국 광복의 빛이 되고자 했던 대한민국 국군.
광복군은 1945년 일제 패망의 그 최후까지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독립운동의 긴 물결 끝에 찾아온 광복. 그것은 대한 사람 모두의 승리. 보수의 고장 경상북도 안동. 그 보수적인 안동에서 혁신유림 사회주의 운동가를 포함해 기나긴 독립운동의 역사를 장식하는 숱한 독립운동가가 배출됐다. 그들의 보수성은 내 한 몸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보수성이 아니었다. 결의와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 그 자랑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안동의 독립운동은 그 어느 곳보다도 빼어난 수월성을 가집니다. 독립운동의 그 강성이나 그리고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성 그리고 펼쳐진 무대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데는 지도자의 의리정신, 대중들의 결속성이 바탕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유교 문화의 정신적인 맥락이 가득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터전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계 식민지 해방투쟁사에서 유교 문화권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안동이 단연 대표적입니다. 1894년 갑오위병에서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안동 사람들은 저항의 공간 곳곳에서 흔치 흐트러짐도 없이 일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 저항의 공간은 의병운동의 장이었고 계몽운동의 장이었으며 만주였고 상해였고 모스크바였고 때론 적의 심장부 일본이기도 했다. 이상용, 유인식, 김동삼, 김시현, 김지섭, 김재봉, 권오설, 이선호. 긴 독립투쟁의 여정에 등장하는 안동입니다. 그들 모두가 가졌던 꿈은 오로지 하나였다. 독립된 조국, 해방 조국의 길을 걸어보는 것이요. 대한의 길을 마음껏 웃으며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